오. 오늘은 오징어 채 볶음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 페루산 대왕 오징어 채이 페품이 아니고 뭐라 그러더라? 그게 있는 거를 또 처음 알았네요. 싸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을게요. 짠! 아, 더워, 더워. 버터구이, 오징어 버터구이입니다. 어? 달콤 고소. 여러분도 다 아는 그 맛입니다. 대왕 오징어에서 가끔 가다 보면 시큼한 약품 때문에 그런 향이 날수 있다고 하는데, 물에다 담가서 사용하면은 안 난다고 하길래 1시간 담가놨더니 아무 냄새 안 나요. 맛있습니다. 아, 오징어 버터구이 안에 드세요? 어? 김치가 왜 이렇게 된 거야? 집에서 해 먹으면 가성비가 좋습니다. 김치가 왜 이렇게 크지? 오징어에 문어에 아주. 오늘도 행복의 나라로 가버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술만 먹으면 속별입니다. 어? 당연히 문어가 더 맛있습니다. 그래도 익숙한 맛이에요. 큼직큼직하게 썰어져 있는 것도 있고, 자잘자잘한 것도 있거든요. 괜찮아요. 맛있습니다. 짬뽕도 끓여도 될것 같고, 다음번에는 오징어 튀김 만들어 볼게요. 김치에. 숟가락으로 퍼먹고 싶은 맛이에요. 첸!
오징어 라면? 오징어 라면. 버터가 짱. 어묵에다가 아 이거 너무 크다.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 어묵보다 더큰것 같은데? 마늘도 좀 넣을 걸. 다음엔 튀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 맛술 하세요. 좋아요.